아버지를 구하고 떠난 아들.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 즉위한 지 2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옥현은 어느 때와 같이 아버지가 장에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지요. 여보게 옥현이, 큰일 났네. 자네 아버님이 잡혀가셨어. 예? 아버지가 잡혀가시다니요. 무슨 죄로 말입니까? 살인죄라는데 무슨 착오가 있었던 모양일세. 글쎄, 관아에서 다짜고짜 잡아가지 뭔가. 장에 가신 아버지가 살인죄라니 말도 안 됩니다. 놀란 옥현은 관가로 뛰어갔지요. 그리고 사또에게 애원했습니다. 사또, 아비를 보고자 왔습니다. 제 아비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억울하옵니다. 네 아비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죄가 없다면 풀려날 것이니 어서 물러가거라. 다음 날 옥현의 아버지는 감옥으로 옮겨 갇히고 말았습니다. 옥현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기만 하였지요. 어머니, 아버지를 구하러 가야겠습니다. 옥현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무작정 서산 감옥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난 옥현은 가슴이 메었지요. 단정하던 아버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하루 만에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신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창살 사이로 아들 옥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슨 일인지 당최 알 수가 없구나. 사람을 잘못 본 듯하니 곧 풀려나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옥현은 낮에는 저잣거리로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옥현의 눈물겨운 옥바라지를 지켜보던 옥리가 말했습니다. 자네 효심이 대단하군. 하지만 지금처럼 해서는 소용이 없다네. 어디 높으신 양반에게라도 호소하면 모를까? 혹시 아는가? 자네의 정성이 통할지. 이 말을 들은 옥현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감옥을 나왔지요. 다음 날 관찰사에게 피로 쓴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옥현이 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을 자신의 피로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관찰사는 대충 훑어보더니 그대로 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서울로 가보는 거야. 옥현은 부랴부랴 발길을 재촉하였지요. 서울로 올라온 옥현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높으신 양반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림이 남루한 옥현을 비스듬히 바라보던 행인들은 퉁명스레 말하였습니다. 금호문으로 가보시오. 대신들이 그 문으로 많이 드나드니 높으신 분을 뵐 수 있을 거요. 고맙습니다. 옥현은 금호문에 다다르자 자리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차림의 옥현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피해갔지요.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 아버지가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소인의 아비를 살려주십시오. 옥현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옥현에게 엽전 몇 잎을 던져주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옥현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났지요. 씻지도 먹지도 못한 옥현은 몸이 바싹 여위고 옷은 다 헤져서 너덜너덜해지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성을 지키던 병졸들이 옥현을 내쫓았지요. 옥현은
병조르의 옷자락을 붙들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제 아비는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아무래도 좋지만 옥에서 고생하시는 제 아버지를 꼭 구해드려야 합니다. 정 그렇다면 저기 저 다리로 가보게. 동진 날에는 임금님이 행차하신다고 들었네. 임금님께 호소하는 것이 100번 낫지 않겠는가? 얼마 후 동진 날이 되었지요. 임금님께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임금님께서 못 보실 수도 있으니 소란을 피워야겠다. 옥현은 윗옷을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쇳조각을 양손에 들고 큰 소리가 나도록 부딪혀 소리를 내었지요. 쇳소리가 어찌나 큰지 멀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소리를 들은 임금님이 신하에게 물었지요. 여봐라,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이리 시끄럽게 구는 것이야? 신하들은 사람을 보내어 옥현을 붙잡았습니다. 옥현은 임금님 앞에 꿇어앉아 머리를 숙였지요. 저는 김옥현이라 옵니다. 저희 아비가 확인되지 않은 오명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뜻밖에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옥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옥현의 아버지의 죄가 무엇인지 묻게 하였지요. 옥현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임금님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효심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내 너를 어여삐 여겨 아비의 형을 줄여 3년 동안 유배토록 하리라. 임금님의 말에 옥현은 뛸 듯이 기뻐 큰 절을 하고 물러나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와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옥현은 아버지 곁을 지키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다 돼갈 즈음 아버지가 유배 생활에서 풀려난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지요. 아버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옥현을 얼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현이 아버지의 품에서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옥현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옥현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며칠 뒤 옥현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아버지만을 위해 애쓰던 청년 김옥현은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김옥현의 효심을 기리기 위한 효도비를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지요. 옥현의 효도비는 아직까지도 이 마을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개암 선생의 꿈. 옛날 서원이 많은 곳으로는 한양에서 보았을 때 안동이 있고 함양이 있습니다. 함양에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던 근본 원인은 서원이 많아 그 영향을 받아서였지요. 남계 서원을 세운 이는 개암 강익 선생입니다. 개암 선생은 고을의 학풍을 떨치기 위하여 서원을 건립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를 가까이 따르던 선비들과 지식층들도 그의 뜻에 크게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명문 퇴계 이황 선생도 크게 기뻐하는 서한을 보내어 격려했습니다. 고을 선비들 중에는 서원 건립에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답을 선뜻 내놓기도 하고 가난한 선비들은 소금 한 되, 쌀 한 말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성을 표시하여 서원을 창건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어 용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중간쯤 진척되었을 때 서원 건립의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지요.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많은 피해가 생기게 되자 모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계암 선생이 꿈을 꾸었지요. 햇볕이 맑고 창창하게 비추는 세상에 갑자기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산처럼 큰 새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이었지요. 바로 봉황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봉황의 등에 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백발 노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계암 선생, 비가 많이 오지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오. 서원이 완성되기까지에는 하늘의 때가 있어야 할 것이오. 그리고 서원 건립의 어려운 문제는 비 때문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앞으로 닥칠 것이오. 더 큰 문제라니 무슨 문제가 닥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대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당신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오. 그러니 선생은 몸 조심을 해야 할 것이오. 이렇게 말한 노인은 봉황을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계암 선생은 꿈에서 깨어났지만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지요. 그래도 보름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서원 건립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이 자꾸만 지연되고 말았지요. 뿐만 아니라 일하던 목수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나무에 깔려 죽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넘기자 크게 흉년이 들었고 전염병이 떠돌아 민심이 흉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군수도 다른 곳으로 가고 신임 군수마저 서원 건립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계안 선생에 대한 까닭 없는 비방과 중상 모략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선생이 촛불 앞에서 글을 읽고 있을 때였지요. 툭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창호지를 뚫고 화살이 날아들어 계암 선생의 몸을 빗기어 벽에 꽂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음해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꿈속에서 지난번 봉황을 탄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계암 선생, 몸을 피해야 할 것이오. 함양의 서원 건립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그대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소이다. 서원 건립은 아직 때가 아니오. 그러더니 노인은 또다시 어디론가 봉황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계암 선생은 너무 이상한 꿈이라 이 모든 사실을 친구인 덕계에게 말하자 비상한 꿈이라며 노인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은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계암 선생은 20가구 정도 있는 마을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슴과 여우를 사냥하고 여우 가죽을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남은 것으로 생활하며 곶감과 숯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그는 김씨 집에 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선생의 용모를 보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비임을 알아보았던 것이었지요. 더구나 선생에게 딸린 머슴까지 데리고 있으니 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은 방에 틀어박혀 글을 읽고 이따금 산나물이나 약초를 캐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 김씨 부부는 말린 약초를 머리에 이고 숯 한 가마니를 지고 함양으로 장을 보러 나갔지요. 김씨 부부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김씨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지요. 김씨,
자네 얼굴의 상처는 왜 생겼는가? 계암 선생이 물었습니다. 선생의 말에 김 씨가 머뭇거릴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옆에 있던 김 씨의 아내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남편이 국밥집에서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주위를 어슬렁거리던 젊은 양반들이 무식한 촌놈이라면서 시비를 걸어와 이렇게 됐습니다. 저런 고약한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다음 날부터 계암 선생은 김 씨의 어린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을 깨우치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는 더욱 정성을 다해 가르쳤지요. 이렇게 김 씨의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주자 인근에 살던 선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권력 다툼을 피해 이곳까지 온 사람들의 후손도 있었지요. 또한 역적으로 몰려 신분을 숨기려는 사람들의 후손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들은 이곳으로 몰려와 낮이나 밤이나 책을 읽기 시작하였지요. 계암 선생은 양진제를 지어 학문에 더욱 매진하도록 했습니다. 계암 선생은 제자 선비들에게 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들의 손에 괭이를 쥐어주고 화전을 일구게 하였고 나무도 심게 하였지요. 공부가 없는 날이면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암 선생에 대한 온갖 모략과 비방이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원을 짓기 위하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그가 떠나게 되자 선비들은 크게 슬퍼하고 말았습니다. 이 산골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선생으로부터 다시 학문의 가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크나큰 슬픔이었습니다. 계암 선생이 떠나갈 때 그동안 신세를 졌던 김 씨에게 선생의 갓과 문집을 남기며 혹시나 그 밖에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면 이 갓을 보이며 계암 선생의 갓이라 말하라며 빌려주고 갔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선생의 갓과 문집을 보관하면서 괄시를 면했다고 합니다. 네 개의 팔. 옛날 인도에 배를 짜며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기는 했지만 늘 투덜거리며 모든 것에 욕심을 부렸지요. 왜 사람의 팔은 두 개인 걸까? 사람의 팔이 네 개라면 지금보다 일을 두 배는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배틀에 앉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배틀의 나무 하나가 부러지고 말았지요. 아유, 열받아. 오늘 시장에 배를 가져가야 하는데 별게 다 속을 썩이는군. 그는 투덜거리며 바꿔 끼울 만한 나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알맞은 나무는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흔하게 굴러다니던 나무는 다 어디 간 거야? 그는 애꿎은 배틀을 걷어차고는 창고에 가서 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생각이었지요. 산으로 간 남자는 알맞은 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나무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지요. 배틀에 쓸 나무는 너무 커도 안 되지만 너무 작아도 안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딱 좋겠군. 어서 베어서 다듬어야지. 알맞은 나무를 찾은 남자가 도끼로 나무 밑둥을 찍으려고 할 때였지요. 그때 어디선가 슬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꼭 저여야 하나요? 나무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요. 둘레를 살펴보셔요. 굵고 튼튼한 나무가 많잖아요.
아니, 네가 가장 좋아. 너보다 큰 나무는 다듬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빨리 배틀을 고쳐서 일을 해야 하거든. 남자는 도끼를 다시 들어 나무 밑둥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제발, 절 살려주시면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저에게는 사람의 소원을 두 번 들어줄 능력이 있습니다. 나무의 말에 남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내 팔을 네 개로 만들어줄 수 있어? 돈을 많이 벌고 싶거든. 문제 없어요. 다른 나무를 베어서 집으로 돌아가 배틀을 고치세요. 그럼 팔이 네 개가 될 거예요. 나무의 말을 믿은 남자는 다른 나무를 베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배틀을 고치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팔이 두 개가 더 생겨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너무나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이제 곧 부자가 되겠군. 팔이 두 개였을 때보다 일은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남자는 바로 부자가 될 것처럼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지요. 괴물이다. 그를 본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안심시키려 다가갈수록 아내는 더욱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아내에게 쫓겨나고 말았지요. 도깨비다. 남자를 본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며 돌팔매질까지 했습니다. 남자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들어갔지요.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던 남자는 문득 나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 나무가 사람의 소원을 두 번 들어줄 수 있다고 했지. 남자는 낮에 보았던 나무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내 팔을 본디 모습으로 해줘. 제발 부탁이야. 그러나 나무는 금방 마음을 바꾸는 남자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비는 그의 모습이 불쌍해 보였지요. 좋아요. 그 대신 매일 이곳에 와서 내 밑이 땅에 도단한 잡초를 뽑아주세요. 하지만 하루라도 걸으면 다시 팔을 네 개로 만들 거예요. 남자는 나무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 팔이 두 개가 된 남자는 마을로 내려갔지요.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은 조금 전 젊은이와 비슷하게 생긴 팔 네 달린 도깨비를 보았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남자는 그저 한번 웃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남자의 아내도 조금 전 괴물이 나타났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배틀에 앉아 일을 했습니다. 괜한 욕심만 부려 배짜는 시간만 줄었군. 투덜거리던 젊은이는 바로 입을 닫고 열심히 배를 짰습니다. 날마다 잡초를 뽑아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할 시간은 줄어들고 말았지요. 다음 날부터 젊은이는 날이 밝으면 불이 나게 산으로 올라가 잡초를 뽑았습니다. 팔이 내딸린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할아버지의 산삼. 옛날 금강산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살다가 얼마 전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측은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은 곰방대 하나와 담뱃삼지 뿐이었지요. 내 평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곰방대를 피우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라도 찾으려고 산 골짜기로 들어갔지요. 아이고, 힘들구나.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밤나무 밑에서 땀을 식히며 앉아 있었지요.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목이 마르구나.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려고 개울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러던 할아버지는 발끝에 무엇인가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발 밑에 있는 풀뿌리를 보았지요. 혹시 백도라진가?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땅을 파헤쳤습니다. 땅을 파헤쳐 뽑아보니 크기가 커다란 무 같았지요. 정말 큰 뿌리로구나. 할아버지는 신기한 뿌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답니다. 그때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지요. 할아버지, 그건 산삼이 아닙니까? 약초 캐는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큰 놈은 처음 봅니다. 이걸 어떻게 캐셨어요?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산삼을 보며 부러워하였지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자기가 캔 것이 풀뿌리가 아니라 산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산삼을 캐다니? 할아버지는 어깨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산삼을 캐었다는 소식은 마을에 퍼졌지요. 할아버지 산삼을 캐셨다면서요? 구경하러 왔습니다. 찾아온 사람들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나도 한번 이런 산삼을 캐어봤으면 좋겠어. 이 산삼은 만냥은 받을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산삼을 보고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그때 금강산 구경을 하던 어느 고을의 부자가 지나갔지요. 부자는 할아버지의 산삼을 보았답니다. 이걸 내게 파시오. 만냥을 줄이다. 부자는 그 자리에서 만냥을 내놓고 산삼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였지요. 할아버지, 이제부터 밭도 사고 소도 사시오. 병도 낫게 약도 드시고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기쁨을 자기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땅도 사고 자그마한 과일밭도 샀습니다. 밭에는 수박과 참외를 심었지요. 집 앞 길목에는 정자를 지었습니다. 정자에 물건을 파는 집이라고 푯말도 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자에 앉아 금강산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났지요. 사람들과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꾼 참외와 수박도 나누어 주었지요. 할아버지는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금강산을 구경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아버지의 정자에서 쉬어가곤 하였지요. 그 소문은 금방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정자에 보이지 않았지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곳이 허전하구만. 그러게 말이야. 어딜 가신 거지? 그러나 할아버지는 정자에 나타나지 않았지요.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헌 옷을 입고 곰방대를 피웠습니다. 이웃에 사는 노인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지요. 이보게, 돈을 만냥이나 받아놓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닌다니 어찌된 일인가? 할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말하였지요. 어려서부터 부잣집 머슴으로 살다 보니 남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네. 그것과 굶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웃 노인은 의아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자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않아?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며 그 골짜기를 만냥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도련님,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연두라는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두의 친구 가운데 유아라는 과부가 있었지요. 유아는 17의 나이에 근처 동네로 일찍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자마자 신랑이 비명 횡사하는 바람에 쫓겨나다시피 친정에 돌아와 살고 있었습니다. 혼기가 다 찬 연두는 시집을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유아와 더불어 재미나게 지내었지요. 어느 여름날 밤 마을 앞에 용물소가 있는데 연두는 자다 말고 일어나 용물소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으슥한 밤에 여인네들이 용물소에서 목욕을 하기는 하는데 그날따라 용물소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주변을 둘러보던 연두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용물소에 몸을 담갔습니다. 더위를 식힌 연두가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소리도 없이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왔지요. 깜짝 놀란 연두가 외마디 비명을 질러보았지만 소리가 목구멍을 채 넘어오지 못하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모습이 한눈에 보기에도 절세 미소년이었기 때문이지요. 한눈에 서로 반한 연두와 미소년은 사랑을 속삭였고 그렇게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던 어느 날 연두는 소년에게 물었지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동안 묻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 도대체 도련님은 누구세요? 그러자 소년도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였는지 주저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가씨,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소년은 욱황상제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부지로 지내다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 인간 세계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물소에서 용으로 살았지요. 매일 참회하는 마음으로 천일을 기도하면 다시 승천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었지요. 한편 연두의 친구 유아는 요즘 들어 연두가 조금씩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아의 눈에 비친 연두는 예전과 달랐지요. 왠지 모를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유아는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지요. 잠도 오지 않았답니다. 신랑과 첫날 밤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과부가 되어버린 유아인지라 오로지 연두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연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두 아가씨, 불러놓고는 말이 없었지요. 연두 역시 무슨 일인지 짐작이라도 하는 듯 더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서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먼 동이틀 무렵 결국 연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련님,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하늘나라에서도 저를 잊지 말아주셔요. 그러고는 두 사람이 용물소로 갔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소년은 승천을 해야 하였지요.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꼭 껴안고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연두에게 무슨 일인지 직접 물어보기로 작심을 한 유아는 그날 밤 연두의 집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연두의 방으로 웬 소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멀리서 보아도 훤칠한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연두가 요즘 달라졌구나. 생각이 여기에 미친 유아는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연두의 방을 지켰지요. 질투에 몸을 떨던 유아는 새벽녘이 되어서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오는 두 사람 때문에 화들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을 따라 유아 역시 용물소로 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두 사람은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뛰쳐나가 회방을 놓고도 싶었지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였지요. 마침내 소년이 용으로 변하여 승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연두의 흐느끼는 소리와 용으로 변한 소년의 흐느낌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리려 할 즈음 어디선가 외마디 비명 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소년이 갑자기 용으로 변하여 구름을 타고 승천하려 하자 유아가 너무도 놀라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만 것입니다. 유아의 소리에 그만 부정을 탄 용은 승천하지 못하고 떨어져 그 자리에 바위가 되어버렸지요. 친구의 비명 소리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를 잃은 연두는 마치 자신도 바위가 된 양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유아가 달려가 연두를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연두는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내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마을에는 가뭄이 잦았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변한 바위를 용바위라 부르고 그 바위 앞에서 기우제를 지내었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3대 독자와 저승사자. 옛날 어느 고을에 2대 독자 집안이 있었는데 자식 보기를 기다렸지만 자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다시 장가를 들어 자식 보기를 기다렸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다시 장가를 들어 자식 보기를 원해도 역시 자식이 없어 또 장가를 들었지요. 그리하여 아주 어렵게 결국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조금 큰 그 아들이 길을 가다가 큰 비를 만났지요. 아들은 천둥이 치고 비가 막 쏟아져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길가에 큰 집이 있어서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 말하였지요. 우리 집에 지금 시체가 있다. 하니 하인들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물었지요. 너희들은 빨리 집안을 뒤져보아라. 하니 하인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시체는 없고 대문간에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해서 그 아이를 주인에게 데려가니 주인이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 날 아무 밤에 음식을 깨끗이 당만하고 집신 세 켤레를 삼아서 어느 다리 밑에 가서 지성으로 빌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야. 아들은 집에 가서 부모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집에서는 3대 독자가 죽는다는 말에 준비를 잘해서 시키는 대로 다리 밑에가 지성으로 빌며 엎드려 절을 하였지요. 그때 불빛이 변쩍거리며
오는 것이 있었는데 저승사자 3명이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음식을 실컷 먹고 아, 잘 먹었다. 다른 데로 가졌구나 하고 만들어둔 짚신으로 갈아 신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농사꾼이 살았는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농사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시켰지요. 그것도 좋은 선생님에게 글을 배우라고 아예 서울로 보냈습니다. 아들은 집을 떠나 10년 동안 글 공부를 하였지요. 그러니 논 밭에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그저 책만 읽고 글 공부만 한 것입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지요. 그때 농사꾼이 아들에게 돌아올 때 호미를 하나 사 가지고 오라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밭을 맬 때 쓰는 호미 말이지요. 마침 그게 다 달아서 하나 사오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아들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호미가 뭔지 몰라서 쩔쩔 매는 것이었습니다. 여태 농사 지은 것을 본 적이 없으니 호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한참 동안 쩔쩔 매다가 선생님께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는 책을 찾아보라셨지 하고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리니 뭐니 하는 것만 잔뜩 적혀 있는 옛날 책에 농사 짓는 연장이 적혀 있을 리가 없었지요. 책을 찾다 보니 그 호미가 딱 나왔지요. 옳지, 여기 있구나. 호미라, 범호자, 꼬리, 밑자, 호랑이 꼬리가 바로 호미로구나. 한문 글자로 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호미라고 하면 호랑이 꼬리가 되는 셈이지요. 아들은 책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그날부터 호랑이 꼬리를 구한다고 온 장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꼬리가 어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겠어요? 몇 날 며칠 돌아다니다가 겨우 짐승 가죽을 파는 가게에서 아주 어렵게 호랑이 꼬리를 샀습니다. 아주 큰 돈을 주고 샀지요. 아들이 호랑이 꼬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사꾼은 10년 만에 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반갑기도 하지만 농사 짓는 일이 워낙 바쁘니 호미부터 찾았지요. 그래, 사오라는 호미는 사온 것이야? 예,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턱 꺼내 놓는데 그게 호미가 아니고 호랑이 꼬리였습니다. 이놈아, 호미를 사오랬더니 호랑이 꼬리는 왜 사온 것이야? 호미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 꼬리를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책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아들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만 초가 넘어져서 이불에 불이 붙어버리고 말았지요. 솜 이불에 불이 붙었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활활 번졌습니다. 온 방에 불이 나서 뜨겁고 연기가 자욱한데 이 아들은 불을 어떻게 끄는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지요. 여태 책만 읽고 글 공부만 하였지 불이 나면 어떻게 끄는지 배웠어야 말이지요. 이거 참 큰일 났군. 어서 책을 찾아봐야지. 아들은 그 난리통에도
불 끄는 법을 책에서 찾는다고 야단 법석이었지요. 그 동안에도 불은 자꾸 번져가니 이러다가는 아들이 곧 불에 타 죽게 됐지 뭐예요. 그때 밖에 있던 농사꾼이 방에서 연기 나는 것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와 물을 떠다 끼얹었습니다. 겨우겨우 불을 껐지요. 그제서야 아들은 책을 뒤적이다 말고, 아, 여기 있구나. 물과 불은 서로를 이기니 불은 물로 끄면 되겠구나. 오, 그런데 아버지는 글 공부도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불 끄는 법을 아셨어요? 하였지요. 또 며칠 뒤에는 농사꾼이 흙담을 고치다가 그만 담이 무너지는 바람에 흙더미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집에 다른 사람은 없고 아들 혼자서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지라 농사꾼이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어서 나와서 이 흙 좀 치워다오. 그러자 아들이 방에서 책을 읽다 말고 밖에 나와 보더니, 아이고, 아버지가 흙 더미에 깔리셨군요. 어서 책을 찾아봐야지. 하고는 방에서 책을 들고 나와 이리 뒤적 저리 지적 살펴보았습니다. 농사꾼이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 사이에 무슨 구절을 읽었는지, 이런, 오늘 일진을 보니 손에 흙을 묻히지 말라고 쓰여 있군. 아버지,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내일 치워드리지요. 하였지요. 농사꾼이 어찌저찌 가까스로 흙 더미에서 빠져나와 탄식을 하였습니다. 내가 저놈을 잘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보니 말짱 헛것 이로구나. 글 공부 첫 10년에 절이 되었으니 만약 10년 공부를 더 시켰다가는 아예 사람을 버려놓겠구나. 내일부터 글 공부 그만두고 살림 공부부터 해야겠다. 귀신 같은 최선생. 이수남은 세조 임금 때의 대신 이인손의 아들이지요. 수남은 어려서부터 총기가 있었고 요즘 말로 추리하는 재주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가끔씩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이치를 따져 얼른 풀어내었는데, 다만 수남이는 자기가 한 것을 숨기고 이것은 글방 최선생님께서 점을 쳐가지고 알아맞힌 것입니다 하고 언제나 최선생을 내세웠습니다. 최선생도 일 자체가 나쁘지 않고 또 그런대로 재미도 있었는지 자기가 한 양 꾸미고 있었지요. 이 때문에 최선생은 이런 물건이나 사람을 찾는 데에는 귀신 같은 점술가야 라는 소문이 날로 높아졌습니다. 최선생도 실은 낯 간지러운 때가 많았지요. 하지만 언제나 이수남이 일러주는 대로만 하면 10중 8구 들어맞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재미도 보았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수남의 덕을 입을 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최선생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세조 임금을 뵈러 가야 되었지요. 귀신 같은 점쟁이라는 소문이 서울까지 퍼진 줄 모르는 최선생은 까닭을 모르면서도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세조 임금이 말하였어요. 실은 중국의 임금이 옥새를 잃고 찾다 못한 끝에 우리나라에 자신을 보내왔다. 점 잘 치는 사람을 시켜서 찾을 생각 같으니 그대가 가서 찾아주도록 하여라 하고 말하였지요. 순간 최선생은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원래가 모두 수남이가 한 일이 자기가 한 것처럼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최선생은 차마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과 다루오니
얼마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최 선생은 수남과 의논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터이지. 하지만 일이 중대하고 또 시급한 모양이니 열흘 안에 떠나도록 제비를 하여라. 할 수 없이 돌아온 최 선생은 우선 수남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남이는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였지요. 염려 마십시오. 옥새는 반드시 대거란 어느 곳에 감췄을 것이니 찾을 수 있습니다. 수남은 최선생 앞에 바싹 다가가 앉더니 귓속말로 한동안 열심히 속삭였습니다. 그럴듯하군. 하지만 과연 그 말대로 될까? 글쎄, 염려 마시고 어서 가보십시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일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선생은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임금은 최선생을 국빈의 예로 맞아주었지요. 여기서부터 최선생은 이수남과 약속한 대로 일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고 노독이 심하오니 한 열흘쯤 쉬게 해주십시오. 최선생은 그렇게 부탁해놓고 객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최선생은 호화로운 대접을 받으며 그저 방에 박혀 아무 일도 안 하였지요. 약속한 열흘이 지나고 보름째 접어들었어도 날마다 먹고 잘 자고 덜어는 책을 읽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재촉을 받았지만 최선생은 여전히 몸이 풀리지 않아 정신이 산란합니다 하는 말만 하였지요. 그러자 초조해진 중국 임금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대체 옥새는 언제 찾아줄 생각이오? 그제야 최선생은 갑자기 근심스러운 낯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심사가 어지러우니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뜻하지 않은 일이란 무슨 일이오? 실은 저희 집 본집에 갑자기 불이 나서 식구 양부가 걱정되옵니다. 아니, 수천리 밖에 와 있으면서 그 일을 어떻게 알았단 말이오? 중국 임금은 기가 막혔지요. 그러나 귀신 같은 점술가라니 그럴 법도 하였다고 여기는지 그날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일이 하도 수상하여 당장 그 사실을 알아보게 하였지요. 그리하여 사람 하나를 조선의 최선생 집에 보내었지요. 달포가 넘어 돌아온 사자는 최선생 댁에 아무 날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모두 무사하답니다. 중국 임금은 불이 난 일을 마친 것만 가지고도 신통하기 짝이 없었는데 게다가 그 시간까지 알아맞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알고 보면 이것은 수남이 약속한 때를 어기지 않고 최 선생 집 헛간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줄 모르는 중국 임금이 감탄을 마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이 일로 인하여 귀신 같은 최 선생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중국에 퍼졌습니다. 며칠 뒤 최 선생 혼자 객관에 앉아 있노라니 인품이 고귀한 젊은이가 몰래 찾아왔지요. 다른 이가 아니라 중국 임금의 바로 조카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최 선생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옥새를 감춘 것은 바로 저요. 사실은 간사한 신하의 꾀임에 빠져 옥새를 훔쳐다가 대궐 뒤뜰 연못에 넣어두었소. 그러나 이제 선생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렇게 찾아뵈러 온 것이오. 부디 이 일은 누설하지 말아주시오. 반드시 생명의 은인으로 받들겠으며 훗날 또다시 이러한 일은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소.
젊은이는 눈물로써 고백하였습니다. 내 비밀을 꼭 지켜드리겠으니 그리하시고 더욱 충성을 다하시오. 최 선생은 마치 위대한 성인처럼 너그러움과 위험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최 선생이 옥새를 찾아낸 것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 격이었지요. 최 선생이 중국 임금의 옥새 분실 사건을 해결한 것은 이수남의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